없어. 저 지금 막 어색한데 여자친구 저쪽에 앉아 계시죠? 아, 아주 불편하세요? 어색해. 불편하다. 어색해. 뭐 어떤 게 불편하신 거예요? 뭐 좀 불편한 사람이 옆에 있어서? 감시받는 것 같다는 거 아니면? 그건 잘 모르겠고 그냥 어색해요 지금. 환경이 바뀌어서? 아니면 누다신님에 대한 좀 불편함이야? 아니면은 리더라는 그거에 대한 그게 있는 것 같아. 리더 옆에 앉으면? 리더 옆이 삼성 아니야? 리더 옆에 구간이 앉는 거잖아. 그럼 일하실 때도 일에 뭐 이렇게 좀 책임자나 리더나 좀 불편해하세요? 불편하죠. 있으면 감시받는 거, 없으면 편하고. 그러니까 감시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옆에 가까이서 있으면. 평소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뭐 감시받는다기보다 어쨌든 리더분이 곁에 있으니까. 쳐다도 못 보셔. 아, 좀 옆으로 앉아서 좀 얼굴 좀 쳐다보고 할까요? 너무 옆에 있으면 좀 쳐다보기 좀 어렵지 않아? 완전 어려워요. 글쎄요? 에이, 그냥. 저는 그렇게 불편하면 자리를 옮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내 마음이 편한 게 좋지 않아요? 이 말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네요. 아닌데 듣고 보니 그 옮기면서 어지레도 붙여진 것 같은데. 이 제가 이제 수건 쓰고 있었는데 어지레도 붙여질 것 같은 이제 옮기면서 그런 그것 때문에. 있었어요. 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집단에 계속 참여하시는 거는 그건 부담은 없으세요, 여신님은? 점점 그래서. 나아지고는 있어. 처음보다? 네. 그래도 가족이 보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은 있어요. 이 영상을? 네. 제가 가족이요? 처음엔 가족이, 그 다음에 우리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이 뭐예요? 윗동네. 그러면은 그 커뮤니티 안에서 그 사람들 안에서는 좀 이 영상을 누가 보면은 저분 누구 아니야? 이렇게 좀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좀? 추측하진 않을까 싶어요. 아무리 내가 마스크를 쓰고 했어도 목소리도 있고. 그러니까 제 말은 네. 좀 많이 알려지셨는지. 제가요? 네.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좀 커뮤니티가 작아서 특정이 될 수 있는지를 좀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세요? 예를 들면은 여신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사람들이 수소문을 하면 금방 또 여신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지.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제 저를 아는 사람들이 나 알 것 같은?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혹시 영상을 볼까봐? 예. 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말이 그러면 한입 건너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소문이 쫙 날 것 같아. 소문도 날 것 같고. 네, 그래. 그리고 북한 사람이 나가서 어떻게 얘기를 하나 이것도 날 모르는 사람이어도 북한 사람이 거기 참석한다 막 이렇게 하면 관심사.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기 위해 직접 얘기를 어떻게 하는지 그 사이에 대한 뭐 이런 저부터도 좀. 그렇다면 좀 어떻게 얘기를 하지 좀 관심 있을 것 같아. 아니 요즘에 그 TV에는 그 센터맨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저 그거 전혀 안 봐요. 그러니까 TV에 나오는 센터맨도 관심이 없으신데 여신님은 이 영상을 사람들이. 아 그거는 각본에 짜서 넣는다고 생각해서 제가 관심 없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 스토리라도 조금 이제 각
근데 여기는 리얼하게 뭐 어디 각본이 아니고 이렇게는 하잖아요. 그거는 내가 좀 그럴 것 같아요. 사람들도 각본이라 생각할 걸? 이거 보는 사람들 각본이라 생각하는 사람 꽤 있을걸요?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맨날 상담자가 저래도 되냐고. 저 친구도 화면 거기 나갔는데 딱 그 안주들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라고. 아 이게 각본이구나 이제. 그래서 더 이동이 되고. 아니 근데 예전이랑 얘기가 좀 제가 이해한 거랑 많이 달라졌어요, 예진님이. 아니 예전에는 사실 좀 이렇게 특정이 되거나 그래서 위에서 보복할 수 있다고. 그것도 있죠. 이제 알게 되면 이제 그것도 있어요. 아니 그것도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더 큰 줄 알았는데 오늘은 가까운 사람들이 여신님을 좀 평가할까 봐 사실 이걸로 초점을 맡긴 거잖아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내가 이렇게 쓰고 나가도 알아보고 아 걔다 이래서 한 입 건너 두 입 건너 날 모르는 사람도 이제 뭐 유튜브를 통해서 보다 보면 내가 어떻게 떠벌리고 있는지 그것도 볼 것 같고 그 떠벌리는지를 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위를 이제 조절 안 하면 이제 네 그것도 이제 신변에도 위협이 있지 않을까? 좀 그런 불안함도 있다니까요? 있어요, 있어요. 그게 그, 최종적으로 그거랑 연결이 되는 거죠? 네, 저는 그 환상염이 좋은 것도 저는 좋은 것 같지 않다. 계속 그 연관성이 이제, 근데 그 사람은 이제 그런 여지가 있지만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요지가 있잖아. 아, 이제, 그 여지가 아니어도 이제 그들을 너무 비방하고, 저 사회를 이제 조금 그런 그래. 아무튼 요즘에는 코로나 끝나서 사람들이 마스크를 많이 벗잖아요. 예. 뭐 여신님은 뭐 밖에서 일하실 때 마스크를 좀 벗으세요? 그 일할 때는 쓰고 있고 나가서는 그게 이제 마스크에 대한 이제 그런 거 별로 여기서는 여기서 그래요. 나가서는 그래요. 근데 그러면은 이북에 대한 얘기만 조심하면 되지 않나요? 근데 막 생각 없이 말하는 것 같아 저도. 여신님? 네. 감정으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요직 아니신 분들이 그렇게 뭔가 주목을 받아서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 그 저기서 살 때 브로커 하던 분이 그 보낸 사람이 그 이제 방송을 했나 봐요. 근데 요직에 있는 사람들도 되게 다 몰래 우리 보면 아예 저래 이거고 본당이 라디오 같은 걸 듣고 해서 그래서 이제 누굴 통해서 갔다는 걸 알아서 그 사람이 그 브로커는 거기서 살면서 이제 그런 작업이나 한 거죠. 저래 다 가족이 20여 같은데 20여 라는데 아예 못 나오는데요. 그 브로커 가족이? 네, 그 20여 라면 부부 생활도 못하게 하고 완전 사람이 아닌 이제 22호 21호라고 이런 예, 그런 관련한 데서 아예 세상 밖을 보지 못한 그런 사람 한국에서 있는데 들켜서 아니죠 뭐예요? 그 사람이 보낸 사람이 여기서 이제 기자회견 이제 방송 같은 게 나가가지고 누굴 통해서 왔다는 걸 해서 그 사람이 브로커로 그쪽에서 몰래 몰래 해서 그럼 정확히 누가 22호로 본 거예요? 그 브로커가 브로커가 보내준 사람이 그쵸 그 사람 자기 입으로는 아직까지 거기서는 들키지 않았는데 여기서 이제 방송을 해서 예 여기 그 사람 손을 통해 간 사람이 나 그러니까 가는 가정을 쫙 얘기하던 그 사람 이름을 걸어낸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혀 이제 연관성이 없다고 무슨 방송에서? 그건 그것까지 모르죠. 그냥 이제 딱 잡혀가니까 아 내가 이런 거를 주변에서도 뭐 너 어떤 거를 잡아간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그 여신님도 그걸 아는 게 아니라 건너 들은 거네요? 이제 가까운 집에서 이제 그 사람은 알아요, 그 브로커는. 제가 아는 사람인데 걔가 그래서 가족이 다 갔다. 독립운동을 해보실 마음은 없으세요? 예? 독립운동. 우리나라 70년대의 그 감정 상태거든. 말 잘못하면 잡혀간다, 이거. 그
근데 좀 뭐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그 브로커분은 그런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긴 거고 막상 거기 이렇게 한국에서 하시는 분은 별일 없이 지내게 되신 거 아니에요? 별일, 10년에 그렇게 별일 없잖아요, 한국에 지내는. 우리 사람들도 간섭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해요. 여기 와서도 이렇게 탈북을 와서 미국 목사만은 그렇게 와서도 여기 어느 동네 누구 살고 뭐 이런 거는 느껴지지 않아요. 제 말은 그 브로커분은 그렇게 잡혀왔는데 그분은 뭐 말을 해서 이분이 잘못되긴 했지만 말한 당사자는 그냥 잘 지내고 계시지 않나 해서요. 어 그건 그렇겠죠. 네, 그건 그렇겠죠. 저는 근데 요시님이 브로커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입장이잖아요. 브로커 입장이 아니라 보내신 입장이잖아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 때문에 타이밍이죠. 그게 걱정되는 거죠. 제가 이제 탈북했을 때도 그 거기서 누구를 봤나 이거 다 물어봐요. 그러면 이 감염이 좀 된다 이런 것도 또 아무도 모른다고. 네. 나 자신보다 주변 사람이 걱정된다는 거죠? 어, 그거는 나부터도 다른 사람이 배신감이 들 것 같아요. 우리 한 동네에도 북한 여자들 한 몇 명 살았는데 한 사람 딱 잡혀가면 나머지 대피도 안 보고 이 사람이 어떻게 부를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네, 살다가도 대피를 먹고 있다가 조금 한두 달 정도 있다가 그다음 다시 이제 집으로 그러니까 친척집들 그러니까 다 여자들이 보면 가면 다 출가로 가요. 어, 내가 신분이 없으니까 남편인데 의지하고 내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네, 친척집이 다 대피 먹었다. 그 정도로 제 사람들은 믿기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면 된다니까 내가 이제 감소도 얘기해서 저 사람 믿을 수 없잖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근데 저는 궁금한 건 여신님이 뭘 가장 걱정하나 그게 궁금해서 뭘 걱정하나 북에 있는 가족들이 걱정되는 거예요? 어, 그쵸, 그쵸. 네, 그게 걱정돼요. 저는 여기서 뭐, 붙들려가거나, 그,까지는 내가 뭐, 거기를 막 이렇게 사, 그냥 거기는 사실 이렇게 인데, 아, 저 사람 누구고, 저 말하는 사람이 상대가 누구라는 것이 딱 추측해서, 그게 탐지기라는 게 하나 있다고 하거든요. 전화도 이제 다 탐지하고, 그런 것만 발달된 것 같아요. 붙들려요. 저는 여신님이 오셔서 이걸 둘러쓰는 거 보고 아 진짜 답답하고 힘들겠다 편하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들으니까 좀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좀 이해가 되네요. 제가 그때도 그래서 보이브라는 데서 벌써 정치적인 것도 다 조사받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 만난 적이 없나 뭐 성경책을 본 적이 없나 뭐 일단 그건 정치적인 이제 그런 걸 사상에 대한 거 검토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작은 단위를 이제 분수소고 다시 말하면 이게 암기부 같은 데서 먼저 검사하고 그 다음 경찰서 같은 데 이관되고 거기서 그런 걸 없다 하면 그 다음 경찰서 관할을 하고 거기서부터 그래서 딱 그것도 딱 테스트해요. 한국 사람 만난 적 없나 그리고 뭐 주변에 북한 사람 본 적 없나 뭐 이런 것도 그래서 그냥 아유 모른다 그냥 그런 기억들이 있으면 불안할 것 같아요. 어, 엄청 막 그 들어간 무리도 뭐 뜨고 그냥 이름도 없어요. 안 몰라 하늘도 쳐다 별을 하얗게까 뭐랄까 해를 볼 수 없다 이런 정도로 지금 그래도 지금은 그렇지만 한 10년 정도 후에는 좀 여신님이 자유롭게 좀 지내셨으면 좋겠는데 그건 좀 어떤 자유로움이요? 그러니까 뭐 그때는 뭐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렇게 좀 긴장 안 하고 그러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냥 저는 사이가 좋아지면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중국에 한 번도 못 나가봤어요. 이제 나가보고 싶거든요. 그때는 신분 없이 이제 막 마음 졸이며 살았고 지금은 내가 여기 신분 있고 그냥 유람처럼 다닌다 하는데 거기는 간섭들이 많아요. 간섭이란 우리 사람들 거기하고 중국하고 관계가 좋잖아요.
어, 그래서 아무리 내 여기 신분 가지고 있어도 잡혀나가고. 그럼 저쪽에서 여기서 뭐라고, 너 왜 우리 사람, 걔 너네는 왜 우리 사람 꼬둑에서 너네들 이렇게 데리고 가느냐, 뭐 이런 식으로도 무서워서 안 나가고, 한 번도 못 나갔어요. 그럼 중국 말고 다른 나라는? 다른 나라는 괜찮아요. 괜찮아. 중국하고 북한이 관계가 좋으니까. 중국을 안 가면 되죠. 아니 근데 그래서 안 갔어요. 그러니까 여신이 그냥 한국에 계실 때 좀 더 편히 사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든다는 거죠. 다른 때는 편히 있는데 여기만. 여기만? 예, 예. 여기는 막 나가니까 그거라도 불안함이 있어요. 그 조회수가 많이 떨어졌어요. 관심이 없어 사람들이 잘 안 봐요. 옛날에 여신님만, 여신님이 처음 영상 보실 때만 해도 영상 올리면 한 300개 나왔거든요, 조회가. 네. 지금은 100, 100밖에 안 나와. 그, 제가 궁금한 거는 제가 이제 맞들고 계속 다시 보고 근데 그게 제가 한 번 클릭하면 한 1일로 되고 또 다음 번 때는 또 다른 사람이 클릭한 거거든요. 한 사람이 반복적으로 클릭해도 그건 한 사람 조회로 되나요? 아니, 올라가요. 근데 10번 조회하면 10번 올라가고. 어, 자주 보세요? 그 여신님이 많이 봤구만 조회수를. 아니 조회수는 주 여신인 거 아니야? 왔다 갔다 계속 그거만 거의 듣다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최근 영상들도 보신다고요? 최근에 안 봐요. 옛날 거? 제가 나왔을 때 안 봐요. 왜요? 제 모습 제가 보기 그렇게 싫어. 모르겠어요. 전혀 안 봐요. 그리고 이제 그때 루카님하고 다 그때 이렇게 갈등이 있었고 했을 때도 내가 잘 이해를 못했을 때 내 하는 그거는 빼먹고 그거는 딱 건너뛰고 그래서 상대방이 말했을 때 알아놓고 그것만 계속 플레이하고 있다 딱 꺼버리고 어째 제거나 안 보게 돼. 그럼 어떤 마음인데요? 여신님 스스로 모습을 보기 싫은 거네? 미지 모조리 같대. 아, 어쨌든 모조리 같다고요? 네. 모조리요. 모조리 같대. 모조리예요? 모조리? 모질이에요? 모질이나 모조리나 둘 다 같은. 왜? 어떤 게요? 목소리는 어제도 싫어요. 제 모습이 다 싫어. 목소리도 싫고? 목소리도 싫고 말하는 맥락도 싫고 싫어요. 진짜 이해가요. 저도 제 목소리 듣고 제가 말하는 거 듣는 거 별로던데. 진짜요? 응. 저도 여신님 좀 그래서 안 봐요. 너무 싫어서. 그 루카님 되게 얘기도 잘하고 딱 이렇게 저는 이제 그런데 원인은 그렇게 그러시네요. 아니 여신님이나 저나 말하는 게 별반 다르지 않아요. 물어보세요. 겸손 떠는 것 같이 저는 술래잖아. 그러니까 아니 물어보시라고. 뭘 물어 어떻게 물어봐요? 지금 백하님이 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수프리나 저한테 물어보시라고요. 수프리님 그 지금 루카님이나 제가 얘기하는 게 어떻게 어떻게 보여요? 같다고 보이나요? 저도 뭐 보이는 모습이나 뭐 목소리나 이런 데서는 크게 차이는 못 느껴요. 그냥 아 여신님은 여신님 목소리, 루카님은 루카님 목소리. 여신님은 뭐 외형은 그냥 여신님 외형은 뭐 루카님 외형은 그냥 루카님 외형이 돼 이거지. 말하는 내용은요? 내용이야? 응, 말하는 내용. 그게 근데 뭐 잘하냐 누가 더 잘하냐 그치 맥락을 잘 얘기하고 이제 그렇게 물어봐야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거. 말하는 내용 그 상황 파악을 이렇게 그 분위기 파악을 상황 파악을 제가 더 잘하죠? 둘은 비슷해. 둘은 비슷하네. 내가 더 잘하지 않나? 그건 인정해놓은 거니까 내가 그거 아니 그러니까 둘은 둘, 내가 볼 때 둘은 별로 돕긴 개긴이야. 진짜요? 윤모 정도 돼야 아 쟤 좀 하네 이 정도지. 무슨 정도? 도개 정도만 도개면 걸리지 이거 그치? 윤모 정도. 윤모 정도 돼야 쟤 좀 하는구나 하지 뭐. 뭐 한 걸 정도면 잡히겠다 쟤. 이거지. 유다스님은 어떠세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해요. 저도 제가 영상을 편집하잖아요. 네네네. 저도 제가 말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기본적으로 사람에 드세요? 나도 안 되지. 전 제가 그 뭐지? 대학 다닐 때 밴드 부여서 노래를 하면 녹음을 한단 말이에요. 연주한 거랑 아 진짜 그거만큼 듣기 괴로운 게 없어.
없으신이에요? 난 아니라고 생각이 다르구나. 아니 자기가 자기를 되게 목소리를 사랑하고 이런 사람이 어딨어요. 부족하다 생각하지. 되게 특이한 사람일 것 같은데 못 봤어요. 내 모습을 사랑하고 막 이런 사람이 없어. 난 내가 이상한 거 했어요. 자기 모습 사랑하는 사람은 네.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 보통은 자기 목소리도 어색하고 제가 말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어떤 강의 같은데 뭐 느다시님은 많이 다니시잖아요. 아, 근데 이번 강의는 조금 그래도 브리핑 했다 뭐 했다 이럴 때 그 아, 나 이번에 너무 망쳤다 뭐 이럴 때가 있잖아. 자기가 한 거 진행한 거지만 어떨 때는 자기에 대한 평가가 있잖아. 있죠. 그건 어떻게 그럼? 늘 마음에 안 들지. 늘 마음에 안 든다고? 네. 하, 근데 여기서 왜 이렇게 말했지? 아, 정말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강의한 거 가끔 찍으면 네. 그러니까 올리려고 찍을 때가 있는데 못 보겠어. 아 진짜? 괴로워. 그래 통째로 올려야 돼 그냥. 아 진짜 올려? 말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강의한 걸 녹음해서 스스로 이렇게 들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만 다음에 또 더 이렇게 발전. 나는 못 듣겠어. 이상한 거 아니구나. 좀 안심이 돼요. 안심이 돼요? 안심. 내가 이런 마음이니까 남들 얼마나 지금 욕을 할까 내 말하는 거 이런 생각도 예, 사실 엄밀히 말해서 네. 자기 모습이 자기가 싫은 거는 네. 너무 자기한테 관심이 많아서 그래.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집단에서 이렇게 할 때 뭐 루카님이나 여신님이나 수풀이 얘기한 거는 어 그래 이렇게 얘기할 만하지 하고 네. 넘어가요. 네. 근데 제가 얘기한 거는 하, 내가 여기서 왜 이 얘기를 했지? 왜 발음은 이렇게 정확하지 않게 했지? 말 습관은 왜 이게 나오지? 라고 너무 디테일하게 내 스스로의 관심을 갖기 때문에 못난 모습이 보이지 다른 사람들은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럼 자기애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있죠. 그러니까 너무 스스로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게 너무 높은 거고 내가 잘했으면 좋겠는 마음 때문에 싫은 거지. 여신님도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내가 본인을 어떻게 생각할까에 예. 관심이 있지. 그럼 누다심이 요즘 어떻게 지내나? 이 사람은 좀 어떤 사람이지? 관심은 별로 없죠. 그런 생각은 좀 해요. 그 여기 지금 저번 주에도 사람 많이 안 나왔잖아요. 그 뿔리님에 대한 서운함이 좀 있었거든요. 여신님이? 예, 그 동구미님이 힘들어서 못 온다고 했으면 뿔리님이라도 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굴 올린데다 좀 뭐 어쩌라고 지금 뭐 그런 행위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댓글 다세요. 어쩌라고. 지금은 뭐 이유가 있어서 못 왔지만 그때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아직 사람 많이 안 나올 때 르다스님 되게 속상하시겠다 진행하는 게 그런 마음도 그거는 있어서 계속 들어요. 사람들 없어. 아니 그것도 리더로서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르다스님에 대한 리더로서의 마음인가요? 그리고 본인도 지금 누가 안 나와서 기분 나쁘니까 아, 누다시님도 그러겠다 하지. 아 그래요? 그게 그렇게 가네. 그냥 그게 걱정하고 그게 나한테 관심은 아니지. 그럼 그게 구분 못하겠어요? 그럼 난 그게 관심이라고 했는데 관심일 수 있는데 근데 저에 대한 인간적인 관심으로 느껴지진 않아요. 아 그래서 뭐 그게 뭐 서운하다거나 뭐 그런 느낌은 아니고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잘못 인지하고 있다는 거 좀 알려주세요. 아무튼 사람들이 네. 타인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여신님이 이제 어쨌든 북에서 오셨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게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이제 복장하셔도 저도 그냥 하라는 게 있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이제 여신님처럼 이렇게 위축되고 있으면 내가 엄청 몰아하지. 아무도 너한테 관심이 없다. 그래서 여신님도 좀 편안하게 사시면 좋겠어. 뭐 복장은 말고 그냥 다른 부분에서 내가 말 실수해도 뭐 별로 상관없고 누가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지. 그래 세상의 중심은 내가 아니야. 그랬으면 좋겠어. 편하게 살았어. 어때요 지금? 얘기하고 근데 이제 말이 길어, 제에 대한 얘기가 길어지는 것보다 한 말 더 할래요.
화제 벌레 되는 거 아니죠? 좋아요, 일단. 화제 내가 벌레 돼. 좋아요. 다른 얘기 나눕시다. 저는 그 지지난주 스프리 K랑 갈등하면서 얘기했던 게 기분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생각, 무슨 말을 들어서 기분이 안 좋았지? 생각을 계속하는데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무슨 말인지 혹시 기억나요? 무슨 말? 루카님에 대한 피드백이요? 근데 내가 기억나는 거는 뭐지? K님이 자기 좀 거리 두고 싶다고 얘기했을 때 루카님이 너 나한테 바라는 거 있는 거 아니냐? 나나한테 바라는 거 있는 거 아니냐고? 루카님도 그랬어요. 그게 결국에는 뭐 요구하는 게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고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피드백을 했었지. 왜 사람들이 말한 거에 다 요구를 느끼냐는 식으로 얘기했었죠. 나는 그게 기억나는데. 왜인지는 이유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기분 나빴던 게 맞아요? 그 지점이? 그게 기분 나빴던 건 아닌 것 같아. 그 내용 때문에 기분이 나쁘지 않는데 소프리가 화를 내서 기분이 나빴던 건가? 그거는 그럼 소프리의 말은 좀 인정이 돼? 그거는? 요구적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긴가 민가해요. 왜냐면 그때 당시의 상황이 K가 완전히 자기 마음이 정리돼서 그걸 그냥 진짜 전달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나는 너한테 이렇게 서운해. 난 이런 것들이 너한테 서운했어. 계속 이런 얘기를 하면서 관계를 정리한다고 하니까 이게 제 입장에서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왜냐면 나는 관계를 정리한다? 그러면 거리를 둔다? 그러면은 상대방한테 서운한 걸 얘기를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게 뭐야? 저 결국에는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스프링 그걸 보고 요구적으로 듣는다고 하고 그냥 화를 내서 기분이 나빴는 거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그게 좀 불편해서 집단 끝나고 나서도 생각이 좀 나다가 일이 바쁘니까 가라앉았거든요. 제가 요구적으로 듣는다고 생각하지 않나 봐요. 그 내 만약에 루카님한테 루카님 나는 루카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 예를 들면 어떡해요? 나 루카님이 집단에 안 받았으면 좋겠어. 안 받았으면 좋겠어. 안 빠지려고 노력하겠죠? 그러니까 이거 요구적으로 듣는 거라고요? 누가 무슨 원트를 얘기하면 그거를 되게 큰 압박으로 좀 받는다고 난 느끼거든. 근데 보통 다 그러지 않아요? 자기가 싫어하거나 관심 없는 대상이 그러면은 신경을 안 쓰려고. 아니 근데 그때도 사실은 K님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섭섭한 것도 얘기하고 있지만 섭섭한 게 너무 힘들어서 거리를 두고 싶은 마음도 얘기를 했어. 근데 나는 거기에 방점을 어디에 두는지 문제라고 보거든요. 근데 루카님은 섭섭한 거에 방점을 두는 거야 자꾸. 근데 누구는 아 얘가 그냥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그냥 싸지르고 떠나고 싶구나 여기에 방점을 둘 수도 있거든요. 그냥 아 마음으로 그냥 짓거리고 빨리 가라 이럴 수도 있잖아. 근데 그리고 내가 떠나는 김에 한마디 하고 가겠다고 이러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한테 아니야 내가 잘해볼게 이런다고 그 사람들이 안 떠나? 그치. 그거는 섭섭한 거 얘기하면서 떠날 때는 그 책임을 상대방한테 담고 또 밀고 난 그래서 떠난다 이렇게 들리는 것 같은데 안 좋게 들리는데
또 이제 섭섭한 거 얘기하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거리를 두겠다. 섭섭하면 네가 다 원인 제거했어. 이렇게 돌려서 되게 짜증나서 상대는 안 원인 제거 좀 하면 되죠. 그냥 네. 그랬구나. 내가 원인이 됐구나. 그러면 되지 뭐. 아니 그러면 자책하면서 떠나는 것도 웃기지 않아? 내가 너와의 관계에서 내가 뭘 못해서 떠나겠다 이렇게 하는데 좀 웃기지 않아? 아니 근데 나는 그걸 보면서 그냥 이 지금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와 그때 당시 모르겠는데 아니 그 정리할 거면 싸다 치고 그냥 꺼져 이러고 싶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징징대지 말고. 그게 징징대는 게 어떻게 느껴지는데? 아 너무 짜증나요 그냥. 그러니까 그게 요구처럼 들리는 거 아니야? 징징대는 게? 뭘 해줘야 될 것 같고? 어. 그렇게 들리는가 봐요. 그게 안 그렇다고요? 아니 그게 되게 너무 강해. 루카님은 그게 일견 있을 수 있긴 한데 사실은 양가적인 감정이야.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내가 뭔가 바라는 게 있는데 그게 잘 안 들어져서 듣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럼 상대편이 거기에서 뭘 잡을지의 문제잖아. 나는 일단 두 가지 던지는데 상대편이 거기서 뭘 잡고 관계를 해갈지의 문제인데 내가 볼 때 루카님은 계속 그 원하는 걸 잡아 상대편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관계를 끝내는 입장이면 그렇게 여지를 안 남겼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런 얘기 들으면 너무 힘드니까. 힘든 마음이 뭔데? 자체? 자체. 여신님처럼? 자체. 내가 잘했으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무슨 마음이야? 모르겠어. 그냥 되게 맥락 없이 엄마랑 갈등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 끝나면 끝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막 네가 뭐 어떻게 해서 나는 그립고 뭐 어쨌고 이런 얘기 하면은 되게 그런 갈등에서 힘든 경우는 엄청 친밀하거나 내가 좋아했던 사람들한테 느끼는 감정이니까. 그리고 되게 나빠 보여요. 그 사람, 그러니까 K님이 그때 너무 나빠 보였던 게 여태까지 나랑 관계했던 게 되게 긴데 자기 마음이 힘들다고 하는 거 알겠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나는 너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래 난 관계를 너랑 멀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 그럼 나나 마음에 생각 안 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입장을 좀 바꾸면 너 때문에 힘들어가 아니라 내가 그걸 못 견디겠어 이거거든. 말은 그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못 견디겠다. 나는 그걸 못 견디겠어. 그래서 나는 여길 떠날 거야. 이 말도 되잖아요. 그 말일 수 있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평상적으로 관계가 잘 이어지고 있고 갈등이 있어도 다시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가버리면 너무 그렇지. 근데 엄마랑 언제 싸웠니? 몇 살 때 싸운 게 생각이 나? 아니 성인돼서 계속 연락했다. 마지막에 연락했을 때? 마지막도 아니면 계속 왔다 갔다 했을 때? 네 왔다 갔다 했을 때 그런 그럼 뭐 내가 잘못해서 엄마가 이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화가 났다고? 아니면 어렸을 적에 그 생각을 좀 했나? 어렸을 땐 엄마랑 있었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성인 기억밖에 없는데 거의 그때 엄마가 계속 뭐 하여튼 아빠 탓을 하든 제 탓을 하든 막 비난하는 얘기를 하고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하니 이런 얘기를 하고 연락을 또 한동안 안 하는 시기가 있고 이게 반복됐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마지막에는 이제 수풀이 말한 대로 그래 못 견디겠어 너 가는구나 이런 마음인 게 받아들여졌는데 그동안에 되게 힘들었던 게 생각이 나요.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때도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잘해주면 뭐 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거고
그래서 다시 연락을 제가 할 때도 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지. 극한이한테 이게 쉽게 소화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 왜냐면 이제 큰엄마랑 살 때도 계속 본인이 뭔가를 좀 해주려고 했었고 거기서 또 그렇게 원하는 게 있었잖아. 미묘하게 요구하고. 근데 이제 그때는 어렸을 때니까 뭐 제대로 다른 거를 좀 볼 수가 없어서 그랬지만 지금 다시 좀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좀 이렇게 비겁하게 핑계를 좀 대는구나. 근데 그건 내가 맞춰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좀 생각해보면 어떨까?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누가 자책하면 떠나는 것보단 좀 낫지 않아? 나를. 자책하면서요? 야, 내가 부족해서 내가 너랑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 이러면 너무 황당하잖아. 처음 뭐 잡아달라는 얘기인가, 뭔가. 그래서 네가 이래서 난 네가 싫어 이러면 아 미친 너 핑계 내가 알아서 꺼져 그러면 모르겠어. 아빠가 생각나요. 그럼 네. 자책하면서 떠나는 아빠가 나 엄마가 나 아빠가 나 엄마가 나 괴롭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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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겠다. 아, 근데 양쪽 다 그래서 적응이 안 되겠네. 어머 아빠가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그 기억을 생각하면 아빠 좋진 않은데 어려운데 아빠가 정확히 무슨 말을 했어? 아빠가 자책하는 그냥 항상 그냥 아빠는 엄마 얘기를 할 때나 아니면 뭔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정확하게는 설명을 안 하는데 다 아빠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니까 엄마가 너무 믿게 생각하지 말고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아빠가 능력이 없어 그런 거니까 왜요? 나는 그거... 아니 근데 그게 진심어린 자책은 아니잖아. 아빠가 그렇게 얘기한 게요? 저한테 진심으로 느껴요. 전혀 진심이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왜요? 나 진짜 진심이면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 진짜 진심이면 내가 어느 부분에서 진짜 잘못했는지. 그냥 미키 문마용 사과한 거지. 대충 상황이 안 좋아졌다 미안하다. 아빠는 그렇게 상황을 인지할 만한 능력이 없었던 거 아닐까? 뭐 어쨌든 능력 부족이든 뭐든 간에 진심은 아닌데. 그래요? 나는 근데 그게 진심으로 느껴져요. 아빠가 되게 자책하는 모습을 되게 여러 번 보고. 아니 자책이지만 생각을 깊게 하진 않았던 거잖아. 그건 맞는 거. 그냥 회피를 한 거지.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 어떤 게 더 견디기가 쉽냐 뭐가 덜 화가 나냐 생각하면 아빠가 아빠? 그랬던 게 덜 화가 나요. 왜? 아빠도 저한테 비난 같은 걸 할 때가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아빠 입장에도 이해가 돼서 그런가 봐요. 아빠는 그냥 그렇게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아빠 그래 아빠 그거밖에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나 봐요. 그럼 엄마는 능력이 있는데 엄마는 그럼 본인이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엄마가 선택한 건 맞는데 엄마는 그러니까 엄마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게 아니고 선택할 능력이 충분히 있었는데 그런 선택을 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아빠는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져요. 왜냐면 객관적으로 봐도 엄마는 지금 잘 지내고 있고 할머니가 되게 아직도 살아계시거든요. 무슨 외할머니가? 근데 외할머니가 되게 아직도 외갓집에 다 커서 한번 갔을 보고 싶다 해서 갔을 때 그때도 막 엄마 너무 미워하지 말고 엄마는 엄마 입장은 이렇고 아가 네가 이해해 뭐 엄마한테도 아가 이러고 엄마 하여튼 뭔가 경제적으로 부족하거나 정서적으로 부족하게 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 되게 조사력이 부족해 보이는데 나는? 어? 왜요? 자식을 아빠라고 되게 전자적으로 부족한데? 그래도 적어도 아직도 있잖아요. 뭐? 힘든 일을 겪었을 때나 여태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있잖아요. 뭐가? 부모님이 여전히 있다고?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물어보세요. 네? 어떤 게 뭐나요? 힘들어도 살아계셨다는 거군요. 엄마가 태어나서 성장하고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고 그리고 여태까지도 엄마한테 엄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지원을 해줄 만한 엄마가 있다는 거야? 아니면은 존재가 있다는 거야? 둘 다 있는 것 같은데? 난 아빠가 있거든, 존재적으로? 정서적으로는 전혀 지원이 안 돼. 피곤해, 아빠 때문에.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갑자기 그게 왜 하는 거예요? 어? 아니, 꼭 있다고 정서적으로 든든하지가 않아. 아, 인간 아직까지 살아있어가지고 사람 피곤하게 하네. 이런 거지. 빨리 내 인생에서 커져줬으면 좋겠다. 숲풀 아빠랑 엄마는 다르잖아요. 무슨 얘기야? 숲풀은 왜 그렇게 느끼는데 아빠한테? 아니 아빠 때문에 너무 지겨웠어 인생이. 그래서 나도 좀 지겨운데 내가 가정을 꾸렸는데 아빠 때문에 또 내 가정이 또 막 영향을 받아. 너무 열이 받는 거야. 그 나중에 이거 병들고 이러면 또 내가 부양해야 되잖아. 아, 씨발, 빨리 그냥 어서 객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해.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본인은 그게 낫다고 생각을 하잖아. 존재가 있는 것만으로도 정서적인 지원을 받을 거라 생각을 하잖아.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싫어. 엄마도 그럴 수도 있다고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게? 응? 뭐 경제적인 게 힘들다거나 뭔가 힘들면 엄마는 외할머니를 잘 찾아요. 외할머니가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서 숯불이 말하는 그런 맥락이 좀 이해가 안 가요. 엄마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 엄마가 진짜 제대로 지원을 받았으면 나는 자식들한테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해. 그 엄마 비군이 되지 않았나? 비군이가 됐다는 것 자체가 정서적으로 애가 제정신이 아니란 얘기야. 누가 비군이가 될 생각을 하니? 비군이 뭐예요? 여자 스님. 스님이요? 스님. 어. 스님이세요? 여자 스님. 어때? 그 배부른 소리로 들려요. 그냥 엄마가 만약에 엄마가 이런 식으로 스프처럼 얘기한다고 하면 배부른 소리에서 말라고 할 것 같아요. 엄마한테? 응. 엄마도 정서적으로 힘들었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엄마랑 되게 똑같은 거야. 그런 마음으로 비구니가 되는 거야. 있는데 있는 거 안 보고 아 내가 불행해. 내가 뭔가 허전해. 내가 어디서 뭘 찾아야 돼. 이런 인간들이 꼭 스님이 되거든.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 마인드가 스님이 되게 하는 거라니까? 엄마를? 내가 뭔가 부족하다. 내가 뭔가 부족하다? 어. 아 나는 엄마보단 부족해. 본인은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난 항상 엄마가 없어. 내 인생에 항상 부모님이 없어.
객관적인 사실이잖아요. 아니 객관적인 사실을 본인이 마음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문제잖아. 근데 거기에서 엄마는 그걸 엄마가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라고. 엄마가 있는데도 엄마가 없다고요? 어, 엄마가 있는데도 내 삶에서 정서적으로 의지할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서 답을 찾고 싶은 거지. 자식도 있고 부모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서 못 찾고.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은 해보겠는데 엄마가 나한테 보여줬던 그 외갓집에서의 모습 같은 것들 있잖아요. 가족끼리 되게 돈독하게 잘 지내고 저도 사실 매칭이 안 되거든요. 엄마가 비구니로 지내면서도 가족들이랑 그렇게 긴밀하게 지내고 힘들면 외할머니 찾아가서 같이 밥 먹고 자고 오고 매칭이 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스플님이 루카님한테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는 좀 이해가 돼요. 엄마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 루카님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 내가 알아듣는 건 엄마한테도 그런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없는 느낌일 수 있다고 얘기한 거. 엄마에 대한 얘기를 한 것 같아? 그래, 나한테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프의 관심이 루카님의 엄마는 아니지. 알죠. 엄마는 관심이 없지. 지금 현재 있는 걸 안 보고 자꾸 없는 거에 대해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되게 힘들잖아 본인이. 있는 게 뭔지는 알아? 나무 있고 숲을 있고 남자친구도 있고. 그럼 됐잖아. 그 엄마보다 낫지 않나 삶이? 그럼 여전히 엄마 내 삶에서 엄마가 없었다는 걸 부러워하면서는 살기는 너무 억울하지 않아? 그럼 미안하지 않고? 미안하지 않고요. 아니 본인은 주변에 분명히 본인을 아껴주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도 엄마보다 잘 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도 여전히 그걸 동경하고 부러워가지고 감정적으로 거기서 제일 많이 흔들리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옆에서 좀 있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음이 좀 허해 항상. 이 말 하려고 앞에 있는 말을 한 거예요? 이 말? 또 요구를 찾는 거야? 아니요. 하다 보니까 나온 말이야. 근데 아니까 나는 이거야. 루카님이 내가 어려서 자라면서 엄마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 부재가 있어서 감정적으로 힘들다 이런 말을 하면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다는 못하겠지만 거기에 관해서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내가 느껴보고 싶은 마음이고 같이 하고 싶고 힘들다면 힘든 얘기도 들어보고 싶고 이런 마음이야. 근데 루카님은 거기서 안 끝나고 비교를 하고 꼭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을 거라 생각을 해. 난 그 지점이 싫어. 그 지점이 루카님을 더 힘들게 하고 그 지점이 되게 주변 관계들을 공허하게 만들어. 그래서 나는 그건 루카님이 되게 싸웠으면 좋겠어. 제 마음이랑요? 어. 주변을 보고 나도 그렇게 살았던 때가 있어서 얘기하는 거야. 나도 어려서는 아빠 부재가 있었거든. 그래서 진짜
그거에 관해서 극복해 보려고, 아니면 내가 되게 세상에서 불행하다 이 생각으로. 나도 어렸을 때 부모님 이혼하셨거든. 나 때만 해도 부모님 이혼하시는 거 없진 않았지만 대놓고 얘기할 만한 그런 건 아니었어. 학교에서도 한 번도 얘기해 본 적 없고, 고등학교 때까지 맨날 그냥 잘 부모님 집에 있는 척하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되게 불쌍한, 내가 인생에서 되게 불쌍하구나 이런 생각에 빠져서 되게 오래 살았어. 그럼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억울해서. 억울하잖아. 시발.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억울하지 않아? 이북에서 이렇게 사는 거? 독립운동을 해야지 그러면. 어떡해. 마스크를 벗고 시발 개새끼야 딸 잡아가라 시발 새끼들아. 나는 내가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냥 그런 순간들이 힘들 뿐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이 뭔지 알고 좋은데, 예를 들면은 직장에서 선생님들 얘기를 하다가 부모님 얘기를 할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왜 없어? 우리 부모님은 어렸을 때 날 두고 떠났다고 씨발 새끼들. 그래서 선생님들이랑 술 먹으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다들 엄마 아빠 얘기를 하다가 아무 말 없이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이혼하셔서 그런 내용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긴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래? 그렇구나 이러고 넘어갔어요. 근데 국가님은 그게 왜 힘든 거야? 그러면? 그냥 되게 그 상황이 머쓱해요. 그게 부럽기도 하고. 그 지점이 싫은 거야. 나는 그게 뭘 어색해. 나는 그냥 그런 거지. 아니 나는 아빠랑 한 번도 시간 보내본 적 없어요. 우리 아빠가 맨날 집에 있었던 것도 없고 맨날 항상 바람 피는 상태였거든. 우리 아빠는 항상 바람 중. 근데 다 엄마 아빠 얘기하면서 약간 자랑하니 자랑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나와요. 아 우리 아빠는 자랑했어. 물어보면 아니 저희 아빠는 다 평생 바람 피고 살아가지고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럼 되지. 너네 아빠 부럽구나 그냥. 엄청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면 좀 싸해질 것 같은데. 싸해질 것 같다고? 싸해질 것 분위기가. 분위기가? 응. 좀 싸해지면 어때? 그럼 지네들이 자랑을 하지 말던가. 좀 싸해지는 거지 뭐. 인생 살다 보면 이런 경우도 있단다 얘들아. 그런 말은 거지. 아니 근데 나이 먹고 어른들이 모여도 부모 한다는 건 좀 웃기다. 네 장난처럼 얘기하면서 부모 자랑을 하지. 엄마 아빠 얘기하면서 약간 제가 그 자랑으로 듣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엄마가 뭐 이랬고 아빠가 이랬고 이런 얘기를 막 돌아가면서 하는데 공감도 사실 잘 안 되고. 좀 무슨 마음인데 계속 좀 눈물이 울컥해? 모르겠어. 근데 왜 스스로를 불쌍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지점에서 왜 울지?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 불쌍하다고 생각해서 우는 거라고요? 근데 나는 좀 그게 궁금해. 그때의 그 헤어짐이나 부재가 속상해서 우는 건지, 아니면 진짜 루카님이 근본적으로는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되게 다르고 불행하다는 생각이 여전히 마음 한켠에 좀 있는지. 그니까 나는 과거에 그랬을 수 있다 생각하거든. 그래서 지금은 아니잖아. 과거에 대한 눈물이면 얼마든지 나는 공감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때 너무 힘들었고 또 몰랐을 테고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이거는 얼마든지 공감할 수 있지. 근데 지금 와서 계속 그거 빠져가지고 나는 여전히 엄마 없고 쟤는 엄마 자랑하고 있고 난 여전히 부럽고, 이건 좀 아니잖아. 엄마 있는 애들 엄마 자랑하는구나. 그럼 되지. 네, 애초에 눈물이 울컥했던 거는 그 갈등 상황 때문에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오버랩이 됐던 거고. 술자리 갈등? 아니요, 술자리 갈등 말고 그 K님이랑 갈등하는 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뭐 이렇게 여지를 두고 자꾸 원망하듯이 하고 떠났을 때 너무 그게 힘든 거랑 그런 것 때문에 울컥했던 거고. 그러니까 그것도 어렸을 때 본인이 되게 반복해오던 생각 아니에요. 엄마가 없었을 때 보통 자책하니까 어렸을 때는 내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엄마 아빠가 나 두고 갔나 보다 이 생각이 반복돼가지고 엄마가 그렇게 뭐라고 하면서 떠나는 것도 힘든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의식적으로는 해본 적 없어서 잘 모르겠어. 한번 해봐. 나도 어렸을 때는 자책 많이 했거든. 우리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고 맨날 이혼한다 그러고 맨날 집안 잘 꾸시고 패고 이런 거 보면서 자책을 많이 했거든. 억울한 거야 나중에. 씨발 개새끼들 다 죽여버려야지. 엄마 성인 다 돼서 연락했을 때 절 안 낳으려고 했는데 임신해서 정집에 갔는데 그 선생님. 아, 우리 엄마도 그랬어. 너 때문에 결혼했다고. 너 생겨가지고. 나의 아빠가 정신을 차린다고. 그래서 나왔던 거라고. 그러니까 본인 인생들이 존나 억울한 거야. 그 루카님이랑 똑같은 거라니까? 내 인생이 존나 억울해가지고 뭔가 찾고 싶은 거야, 계속. 엄마도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야. 내 인생이 망했다는 거에 관해서. 하면서 내 인생에서 남편 잘못 만나서 자식들 낳았다. 그럼 자식들 잘 키워야겠다. 이 마음으로 살면 되는데 그걸 또 어디서 뭘 찾겠다고 계속 부족해가지고 돌아다니는 거라니까? 그 자리에 못 머물고?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루카님은 그렇게 살지 말자. 어? 비교하지 말고 현실을 밟으치고. 아니 부모에 대한 복은 없지만 어쨌든 수프리나 내가 루카님 많이 생각나잖아. 근데 이게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은 안 해? 연결이 돼 있다고요? 본인이 만약에 부모님이 지금까지 잘 본인을 케어했어 그럼 이렇게 신경 쓸 것 같아? 수프리랑 남과? 응. 안 했겠죠? 전혀 안 해. 나 진짜 사람 신경 쓰는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그래서 아, 내 인생에 힘든 것도 있지만 또 이렇게 또 좋은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정서적으로 좀 이렇게 좀 기대고 살 수 있구나. 또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본인 애인도 본인한테 더 많이 신경 쓰는 거잖아. 생각해본다고 했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낫잖아. 어렸을 때 불행하고 점점 본인은 앞으로 잘 살 거야. 엄마는 반짝 잘 살고 점점 인생이 남은 여생이 다 불행해. 뭐가 나? 엄마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나아지는 게 낫죠. 그리고 본인이 부모에 대한 부양을 책임 안 줘도 되잖아. 그 생각은 수시로 해요. 그럼 부모님 얘기할 때마다 그래 지금 많이 받아놔라 이 생각하긴 하는데. 아까 나는 본인 애인도 루카님이 되게 힘들게 살았던 배경이 있기 때문에 더 마음을 쓴다고 생각하거든. 나도 그랬어. 나도 와이프가 고등학교 때부터 집이 너무 어려워져서 너무 힘들게 살아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 그래서 아 내가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진짜 잘해줘야겠다. 되게 좀 그런 마음을 좀 가입했거든. 그런 마음을 좀 가입했어. 그래서 이게 우리의 불행과 지금의 느끼는 좀 행복이 미묘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지점들이 있거든. 그래서 뭐 지금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과거에 불행했는 게 맞냐 틀리냐 이런 식의 논리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 그냥 흘러가는데 아 이게 이렇게 해서 이게 연결이 되는데 이게 좋구나. 아 그러니까 한편으로 그래 이것도 그냥 내 삶에 받아들일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심리적으로 엄마 아빠 그냥 인생에서 아 쟤 되게 힘들구나 난 이게 힘든데 쟤는 지금 좋아 이거지. 독립운동을 해야 돼요 신이. 독립운동 씨발 날 잡아봐라 개새끼들아. 아 됐죠 그렇게.
이렇게 들으니까 든든하기도 하고 산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뭐 이제 해주려고 하지 마. 어? 그래. 궁금한 게 아직도 그게 요구적인 거랑 뭐가 연관 있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나보고 어쩌라고 이 말이 나오는 거는 그 말을 되게 내가 들어줘야 된다는 압박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 근데 사실은 평생 그렇게 살았잖아. 그리고 애들을 키워보니까 알겠어. 애들은 뭐 아까 수풀도 얘기했듯이 엄마 아빠가 싸우거나 무슨 일이 있잖아. 그럼 되게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 아, 내가 뭔가를 잘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근데 본인은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뭐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랬을 거고 큰 집에 와서 살면서도 내가 여기서 살아내려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압박감을 느끼고 살았잖아. 그래서 본인이 주변에 뭔가 필요한 거 있으면 되게 뭔가 해주려고 하잖아. 그런 게 다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그냥 그러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저 사람이 원하는 거 내가 다 들어줄 필요는 없지. 어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누가 엄마 아빠 얘기하잖아? 그럼 본인도 나 우리 엄마 아빠 나 버리고서 이런 얘기 싫으면 저기 엄마 아빠 얘기를 해. 우리 엄마는 좀 많이 많아요 이러고 잔소리가 많다 엄마는. 그리고 아빠는 뭐 별로 말을 가끔 별로 안 하지만 그냥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준다. 아니 엄마는 잔소리가 많고 아빠 따뜻한 눈이야. 좋아요. 진짜 이게 루카님이 어느 정도 이게 정리가 되고 마음이 되면 본인이 그동안 되게 힘들었던 부분들이 진짜 많이 좀 정리가 되고 다르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사실 내가 개인 상담 안 하는데 내가 이렇게 마음 쓰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미슐님이 얼마나 질투하는데. 어? 내가 루카님을 쳐다보는 눈빛이 다르대. 그래? 맞아요. 저도 좀 질투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예의라든 이런 거 잘해서 좀 이쁨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잘하는 말을 잘한다고요? 루카가? 말을 잘하고 이제 나 말을 잘하잖아. 비슷해 그냥. 나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네, 이제 그 가정 환경 때문에 더 마음 써주시면. 아니 가정 환경도 그렇고 루카님이 어쨌든 집단에 와서 되게 마음도 잘 표현하고 하려고 하고 관계 맺으려고 하는 게 되게 좋아 보이지. 전 그래서 그런 면은 여신님도 좋아요. 이제 여신님은 어쨌든 남편도 있고 잘 지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루카님도 이제 애인이랑 결혼 잘하고 하면은 본인 자식 낳고 그럼 돌아간 시간 그럼요. 그럼 이제 독립하는 거지. 언제까지 부모랑 살아. 이제 독립 각자 잘 살자. 이 얘기 어떻게 들려요? 루카님 너무 서운하지 않아요? 독립이요? 서운한가? 모르겠어요. 아니 원래 부모는 명절 때만 한번 오는데 명절 때 여기 오면 되지. 명절 모임 할 거거든. 그럼 마음이야. 나도 뭐 내 자식들도 뭐 크면은 땡이지 뭘. 언제까지 뭐. 생각해보니까 나도 부모랑 살았던 기간보다 배우자랑 사는 기간이 더 길어. 이혼 안 하면. 표정 그렇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배우자랑 더 길게 살았어. 제일 행복한 표정으로. 제일 행복하게. 그냥 앞으로 더 잘 살면 돼, 오빠님. 그래, 뭐. 비교해서, 그러자. 좋네. 아, 이런 얘기 해서. 아니, 루카님이 이런 얘기 하면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실 이런 얘기를 깊게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 또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니까, 한 좀 그 감정적인 지점에서 좀, 뭐라 해야 될까? 얘기를 좀 더 하기가 힘든 면도 좀 있는데,
조마조마했다. 네. 아, 그랬어? 어? 울칸이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그럴까봐. 근데 이게 다 과거 일이잖아요. 근데 왜 아직도 이렇게. 아니 그건 안 돼. 극복이 안 돼. 나도 극복이 안 돼. 그 아빠에 대한 어렸을 때 그런 이런 것들이 극복이 안 돼. 아까 수블림이 얘기했잖아. 그래도 계속 싸우라고. 계속 그 생각이랑 싸우는 거야. 그래서 내가 루카님 마음에 되게 공감을 많이 할 수 있는 이유가 나도 집이 안 편했거든. 집에 가면 항상 되게 불안해. 근데 아직도 그래 나는. 난 내 가족 꾸리고 내 집이 있지만 거기 가도 내 집 같지가 않아 나는 항상. 맨날 와이프가 자기네 항상 밥을 서서 먹어 그래. 앉아서 먹어 그래. 앉아서 먹으면 되게 불안해. 근데 왜 너무 슬퍼? 왜 슬퍼? 안 슬퍼. 이게 안 슬퍼져야 돼. 안 슬퍼. 그 왜 슬퍼? 어? 서서 먹을 수 있지. 어. 아 서서 먹는 게 편해. 앉으면 존나 불안해. 어떤 마음인데 슬픈 게? 힘들다는 거는 집에서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이제 힘들다는 생각은 안 해. 그냥 이게 내 습관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아 어렸을 때 내가 그런 힘들었던 과정 때문에 지금 이게 내가 습관이 됐구나. 그리고 그게 어렸을 때의 일을 생각하면 슬플 일이지. 근데 지금 내가 그러고 있는 게 슬프진 않아요. 물론 루카님처럼 이렇게 그걸 속상해 해주면 감정적으로 속상함이 올라오긴 하지. 옛날 생각이 나니까. 근데 지금 그 모습이 나는 속상하진 않거든. 그렇다고 내가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을까? 나 너무 불편할 것 같아. 습관이라고 하니까 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분리를 좀 해봐, 루카님도. 그래서 지금은 좀 그런데 옛날에 생각하면 좀 슬프기도 하지만 지금은 그냥 별 감정 없이 내가 하는 일들이 됐구나, 그냥 이렇게. 여신님도 그런 게 많잖아. 어, 이북의 기억으로 그냥. 아무래도 루카님 감성 잘 따라간 것 같아요. 똑같은 마음이 공감 많이 가서. 그러니까 공감 많이 했고 모든 게 다 이제 딱 날 보는 것 같아서. 모든 게 다 날 보는 것 같아서 됐어. 공감이 많이 갔어요. 그리고 좀 답답했어요. 근데 그렇게 나온 것은 다른 것 같은데 술상에서도 이제 그때 그랬는데 해결책 이제 연결로 그래서 이 뭐야. 이 집단에서 많이 챙김을 받는다 하니까 조금 해소가 되고 그런 좀 안심이 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답답했어요. 난 그 마음은 힘든데 그거 어떻게 무시해? 뭐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수프님이랑 제가 하는 말이 좀 답답했다고? 예, 그러니까 그냥 이해해라는 게 좀 답답했어요. 근데 우자 사람 중에서 올라오는 감정이 뭔가 서럽고 해서 그러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애정을 많이 받는다 하니까 그것이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아, 그게 좋았어요. 해결책이 이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신님도 이렇게 북에서 오셨으니까 관심을 받지. 그럼 숯불이나 내가 이렇게 또 관심을 하고 그러는 거죠. 나 진짜 집단하면서 나 이렇게 잘 안 참아. 아, 참는 게 관심인가요? 그러니까 여신님이 그럴 수 있다 하니까 이제 참는 거지. 근데 저는 지금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저는 관심 받는다고 안 느꼈었거든요. 제가 아니 미신님한테 마스크 벗으라고 얼마나 그러니까 여신님이 좀 긴장하고 이제 그런 게 예수님의 사랑한 배경이 있으니까 저도 이해하려고 하고 또 그냥 뭐 이렇게 온몸을 둘러싸셔도 아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이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고 또 그래도 이제 말이라도 한 마디 더 하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럼요.
좋아요. 뭐 그게 다 관심이었다고 얘기해줬으니까 관심이라는 이런 게 관심이고 내가 받고 있었거든. 하긴 될 것 같아서. 배워갈게요. 아. 관심은 내가 받는 게 어떤 일인지 몰라. 엄밀히 말해서 플리님은 제가 개인 상담 요즘은 안 하지만 했지만 저 플리님보다 여신님에 대한 마음이 더 커요. 플리님이야 뭐 잘 살겠지 뭐. 뭐 자식들 때문에 좀 힘든 거야. 그거야 뭐 부모로서 뭐 당연히 자기가 겪어야 될 거고. 그 다 연결이 돼. 눈물 안 나요? 눈물 안 나? 형, 내가 어렸을 때 행복했어. 봐. 내가 루카님 마음을 공감이 되나? 쟤가 왜 이렇게 사나? 심할 것 같다고 이런 생각하겠지. 어렸을 때는 아 그래 그 힘들지. 우리 일어나 작업을 하는데 수풀이 그런 얘기를 했어. 개인의 고통과 관계의 고통이 반비례하다고. 아 그래? 뭐야? 아 이게 어려운데? 그치. 아 그래? 개인의 고통이 있으니까 이제 관계에서 더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고 그렇잖아. 개인의 고통이 있으니까 관계적으로 더 마음도 주고받고 할 수 있고 개인의 고통이 없는 사람들은 관계가 굉장히 어렵거든. 공감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 그럼. 그리고 자기가 고통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워. 그렇게. 그렇잖아. 그래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나 사람들 만나보면은 삶에 힘든 게 없는 사람들은 진짜 너무 세상을 보는 폭이 너무 좁아. 되게 이기적이야.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우리 이제 애들 키우면서 늘 그 생각을 좀 하거든. 내가 뭐 옛날에는 아 내가 잘하면은 좋은 부모가 되면 애들이 상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아주 초반에는 했었거든. 근데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 그게 아니구나. 내가 좋은 부모가 된다고 애들이 엄청 고마워하지 않아. 그리고 오히려 좋은 환경이 아이들로 하여금 생각의 폭을 확장하는 걸 방해하더라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 그 사람도 대충 키우지. 욕도 하고 화도 내고 협박도 하고 대신 이제 뭐 확대를 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래 뭐 우리 와이프랑 싸울 때도 그래 뭐 니들이 상처 받으면 어디 가서 또 뭐 상담도 받고 그러면서 하는 거지. 그래 그래서 상처 있는 게 나아 고통 있는 게 나아 그쵸? 좋네요. 그러니까 자식한테도 그냥 편하게 아들놈한테도 나중에 힘들면 네. 센터 보내고 네 지금부터 데려가고 싶어. 저기한테 보내? 네. 좋네. 그래. 너 할 얘기 없으면 마무리할까?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좀 다 한 것 같아. 다 한 것 같아. 좋거든? 많이 했어. 넷이서 열심히 했어 우리. 분량 채웠어. 마무리 합시다. 저부터 하면 저도 루카님 얘기해서 너무 좋아. 사실 루카님한테 가장 힘든 부분이기도 하니까 얘기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는데 루카님도 좀 이해해 보려고 하고 해서 이게 뭐 그러다가도 또 감정적으로는 또 힘들어지면 또 얘기 또 해. 그럼 뭐 나도 수풀도 다른 쪽에서 또 얘기를 해주겠지. 이제 그러면서 계속 과거의 상처랑 싸웠으면 좋겠어. 사실 저도 제가 살면서 되게 힘들게 겪었던 일들은 아직도 계속 생각이 나. 되게 근데 그럴 때마다 계속 싸우는 거야 그 생각이랑. 뭐 어쩔 수 없었지.
라고 생각도 하고, 내 잘못은 아니니까 뭐 내 삶이 뭐 이렇게 힘들 수도 있지. 그리고 또 지금 뭐 애들 키우면서도 우리가 이제 고1인데 얘가 요즘 막 굉장히 많이 흔들리거든. 자기 살면서도 그렇고 뭐 학업도 그렇고 친구 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얘도 이제 이 삶의 고통을 좀 겪게 되는구나. 근데 그럴 때 뭐 내가 뭐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지만 뭐 걱정이 들 때마다 계속 그 생각에 싸우는 거야. 뭐 삶을 살다 보면 다 그럴 수 있지. 다 각자의 이 시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루카님도 그런 생각이 들 때 계속 좀 싸우면 좋겠고 그 생각이랑. 그러면서 본인 좋아하고 아끼는 사람들 마음도 생각하고 하면서 하면 좋겠어. 그리고 여신님, 전에 여신님이 좀 뭐 공개집단에서 복장은 그거는 뭐 여신님이 뭐 선택하시는 건데, 어쨌든 더 편하고 좀 자유롭게 살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 리더를 봤을 때 불편함이든 아니면 본인이 뭔가 이렇게 좀 위축되는 마음이든, 어차피 다 뭐 50년 후면 여신님도 나도 이 땅에 없을 거잖아. 그럼 뭐 이렇게 한 번 살다 가는데 이렇게 언제까지 뭐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살아야 되나 이렇게 좀 생각도 해보지. 50년이나 더 살게? 어? 50년이면 없다 이거지. 아, 없다 없다. 좀 이렇게 적어도 집단에서는 이것저것 해볼 수 있잖아요. 좀 용기 내서 이것저것 해서 좀 자유롭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 오늘 루카님 마음이 다 저랑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때 나나님하고 케이님 갈등했을 때도 잘 따라 못 갔는데 지금 다시 수습해보면 똑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공감이 갔고, 그리고 제가 그때 한 언제인지 한번 엄마 얘기를 했을 때 좀 불편하다고 그때 루카님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나는 부재가 됐는데 넌 그런 엄마를 있었지 않나 하나 아마 네 양수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아, 조심해야 되겠다, 엄마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난 그 엄마가 싫어. 그러니까 싫다기보다도 억울함이 많은데 계속 차별을 받아서 있으면서도 아예 있는지 없는지 하는 이렇게 그림자 취급받은 게 또 지금도 이렇게 상담해서 제가 지금 나를 보려고 했었거든요. 두 주 동안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뭐 없은 거나 있은 거나 그거는 똑같은 소원함이네. 지금 그런 생각이 들면서 루카님 마음이 이렇게 많이 공감이 갔어요. 있어도 내가 너무 차별받은 막 너무 이렇게 똑같은 마음인 것 같아서 좀 공감이 많이 갔고, 처음에 좀 답답했어. 이제 저런 대안은 없고 그냥 내 서운한 마음을 그럼 아야 계속 극복하라는 거야 계속 이랬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런 솔루션 주시니까 거기서 좀 힘이 저도 이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수업한 것 같고, 그리고 느다시님 이제 그게 다 관심이라고 얘기해줬어. 조금 훈훈했어요. 더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스프링은 조금 걔도 이제 두수 동안 계속 이제 생각되더라고. 내가 힘드니까. 근데 그거 굴로 이렇게 내가 이제 가정에서 이제 내가 온 가정에서 지금 힘들었던 거 속에는 조금 표현을 잘 못하겠더라고. 말은 나열이 길어질 것 같고 설명이 계속 될 것 같고 해서 개인 상담 있어서 알아봐야지 하면서 이제 많이 생각하고, 좀 그래서 그런지 지금 오늘 다른 것도 좀 더 편해 보였어요. 좋았어요. 이상입니다. 좋을게요. 저는 여진님이 좀 무슨 마음으로 그 원가족 얘기는 밴드를 개인상담 이번에 시작하면서 같이 하게 됐거든요. 네. 그 얘기는 왜 안 쓰셨을까? 다른 얘기들은 쓰셨는데 원가족하고 얘기는 안 쓰신 게 좀 어떤 마음일까? 좀 전에 얘기하신 게 있긴 한데, 만약에 그게 길게 쓰시면 될 텐데. 그러니까 저는 그게 불편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를 생각해서 안 그러신 건지 아니면 여신님이 좀 그게 어려우신 건지 좀 많이 어려워요. 길게 쓰시는 게 예 어려워요. 그게 어려운 게 그 긴 글을 쓰시는 게 어려운 거예요? 아니면은 그걸 쓰시면서 감정적으로 말이 막 아니 긴 글을 쓰는 게 주서없이 막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할 것 같아요. 어쨌든 감정이 크니까 말이 막 계속 주주주주 그렇게 쓰시면 되죠. 주서없이 막 그러면 내가 주서를 이렇게 만들지 내가 그래서 고민하다 못 썼어요. 그래서 하여튼 마무리에 이렇게 또 어머니하고 좀 갈등했고 힘들어 2주 동안 힘들었다고 하니까 제가 2주 동안 없었는데 좀 마음이 좀 무겁고 미안하게 만들고 이렇게 끝날 거야? 다음 주에 꼭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여신님 복장이 저도 복장이 복장 자체가 상관은 없는데 그 복장이 저는 여신님 뭐라 될까요? 이 힘들어하는 지점과 되게 맞닿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선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좀 사람들의 평가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지점이 없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공포도 있지만 한편에 공포도 있지만 그런 거랑 되게 좀 연결지어지는 지점이 저는 있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항상 좀 마음 한편에 있기는 해요. 근데 그 여신님이 그 겪었던 경험들이나 두려움을 잊고 들었으니까 저도 이제 그 여신님이랑 같이 그거를 좀 이렇게 그냥 참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나면은 여신님 왜 여신님만 그 마스크 쓰고 있어요 불편하게 이런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지만 여신님은 또 이제 그런 거를 이해를 하니까 그거를 내가 좀 견뎌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견디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뭐 하여튼 그런 지점이 저도 관심이긴 하고 여신님에 대한 관심이기도 하고 여신님이 그런 경험을 겪었으니까 이런 지점이 힘드실 테니까 이거는 좀 내가 좀 견뎌야 되는 지점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신님에 대한 관심이기도 한데 뭐랄까 그런 평가나 시선에 대한 지점은 여신님이 좀 많이 편해지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점이 이 복장이나 이런 거 하고도 그러니까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여신님이 상상하는 일이 벌어질 일은 드물거든요. 드문 가능성에 가까워요. 제 불안이겠죠. 드문 가능성에 가깝지만 그래도 경험이 있으시니까 이제 이해를 하는 건데 그래서 그것까지도 완전히 좋아질 수는 없긴 하겠지만 그래도 여신님이 어느 정도는 그런 평가나 나중에 안 좋은 일을 당할 거나 이런 데서 좀 더 자유로워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여신님도 그런 부분에서 같이 좀 집단에서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노루카님이랑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아요. 되게 좋고 네. 저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부모님이 없었던 적은 없거든요. 없었던 적은 없는데 그 루카님이 느끼는 그 부모님 부재에 대한 감정이 저한테는 좀 되게 크게 와닿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공감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이 되게 저한테도 상상만 해도 되게 좀 힘들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좀 공감이 되니까 그런 지점을 루카님이 계속 느끼는 거에 관해서 너무 공감이 되고 되게 속상한 마음이 있고 그런 거를 좀 앞으로는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그런 마음을 또 느낄 때 좀 위로가 좀 됐으면 좋겠고 같이 좀 뭐 그게 안 되더라도 같이 힘들 때 좀 같이 힘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루카님이 계속 본인 힘든 거에 빠지는 건 너무 속상해. 그래서 이런 얘기를 계속 좀 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오늘을 좀 계기더라도 이런 얘기를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었으면 하긴 해요. 왜냐면은 좀 어려운 게 저도 감정적으로 되게 힘든 거거든요. 루카님 얘기를 듣는 게
저도 힘들고, 사실 오늘도 루파님 얘기 들으면서 공감이 많이 되고 울컥한 지점이 많이 있었지만, 또 거기에 또 감정으로만 또 빠지면은 루파님이랑 또 지금을 또 얘기를 못할 것 같아서 참으면서 좀 얘기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루카님이 공감이 안 된다거나 그 아픔이 별거 아니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그 아픔 말고 다른 거를 루카님이 뭐라 될까요? 다른 좀 성을 좀 쌓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루카님을 지킬 수 있는 너무 막 처절하고 힘들고 이런 걸 좀 떠나서 루카님만의 좀 조금 더 이렇게 근사해 보이는 성을 쌓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더 앞으로도 감정적으로 좀 벗어나서 편하게 좀 할 수 있는 때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야 너는 아빠가 평생 바람 안 폈잖아. 그래서 아빠가 엄마 때리는 거 안 봤잖아. 이런 얘기 하긴 해요. 그런 얘기 할 때 감정적으로 되게 힘들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얘기를 하려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 얘기를 더 해보려고. 근데 루카님은 딱 그거를 얘기하는 순간 딱 얘기가 막히는 듯한 느낌이 있어. 난 그게 되게 싫어.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차이로 두는 게 아니라 그 차이에서 다시 좀 시작하는 대화를 좀 하고 싶다, 루카님이랑. 그런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그게 좀 된 것 같아가지고 되게 좀 좋아요. 이렇게 막히고 좀 하고 싶고. 그래, 잘 살자, 우리. 루카님. 응? 잘 살자. 억울하잖아, 씨발. 네, 이상이야. 그 스플립 얘기 듣다가 그 한참 얘기하면서 들을 때는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아 오늘 왜 이렇게 뭐라고 하나 이런 느낌 있거든요. 근데 마무리 때 얘기까지 들으니까 스플립도 나랑 얘기하면서 스플립 마음이랑 같이 싸움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좋았어요. 아까 되게 집에서도 내가 그린 과정에서도 불안함을 느낀다 이런 얘기 할 때도 너무 마음이 아파했는데, 그냥 아 이게 내 습관이라고 생각한다고 얘기할 때도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좀 알 것 같아서. 그리고 그냥 이게 차이니까 차이를 꺼내놓고 다른 얘기도 해보자고 하는 것도 좋아요. 힘들지만 노력해볼게요. 근데 너무 저는 이런 제 얘기 꺼내는 게 너무 힘들고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막 울 것 같고 이런 것도 너무 싫고. 울면 되지 뭐, 휴지도 있는데. 근데 울기가 싫어. 네. 그냥 얘기를 막 더 못하고. 쟤도 잘 울잖아. 오늘 몇 번 울 뻔했대잖아. 몰랐어. 착각인지 몰라도 제가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내가 너무 힘든 걸 꺼내면 상대방도 같이 힘들어. 인생은 그 재미야. 인생은 같이 힘든 재미라고. 시다 같이 즐거워봐. 시다 맨날 놀이공원 가. 놀이공원 재미없다. 그래서 서로 또 시다 뭐 힘든 일 없냐? 이런 얘기 하는 재미지 인생이. 아무튼. 저도 얘기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무님이 아까 엄마 말고 막히면 엄마 얘기하고 아빠 얘기하라고 했을 때 웃기면서 그 생각을 왜 못했지? 좋다, 되게 든든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다른 사람 볼 때랑 저 볼 때랑 눈빛이 다르다 열심히 그랬잖아요. 저는 전혀 못 느꼈는데. 내가 그때 많이 힘들었다. 그래요? 미슐님이 얼마나 미슐님 있을 때는 말하지 말죠. 힘들었겠다. 너무 느끼시는구나. 여기서 느껴지는. 여신님도 못 느끼잖아요. 아니 전 네, 그래서 지금 이해됐어요. 그 얘기 듣고 좋기도 하고 들으면도 하고. 힘들었던 지점이 지금 내게 있는 것들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생각해보라고 했던 것도
계속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신님, 옷 이렇게 항상 이것만 봐서 내 느껴가지고 저기서 웃을 때 되게 옷을 예쁘게 근사하게 입고 온 사람이 있는 거 멋쟁이야, 진짜 멋쟁이야. 근데 이것도 확 가려버리니까 왜 그랬지? 왜 그렇지? 이런 생각 든다. 여기 있는 동안에도 들었던 것들, 느꼈던 불안들이 있으면 쉽지는 않겠구나 싶어서 저도 나무님이 말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그냥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안 될 거라는 걸 아니까 불안할 때마다 같이 얘기하고 조금씩 편해졌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잠깐만. 그럼 이건 어떨까? 여신님이 여기서 편하게 있고 여신님 전체를 모자이크 처리를 할게. 아, 저번 주에 모자이크 해주셨다 했잖아요. 제 얼굴 마스크 풀 뽑는 거 그거는 보기만 했지. 확인을 안 해봐가지고 어떤 식으로 비춰지는지 한번 봐요. 모자이크예요 그냥. 아마 안 보일 거예요. 이렇게. 아, 그래요? 약 엄청 불투명한 유리 있잖아요. 거기 사람 있으면 못 알아보잖아요. 그럼 좋아요. 그럼 옷을 벗고 모자이크를. 그럼 한번 모자이크 어느 정도 확인해요. 모자이크 완전히 하면은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럼 좋아요. 식단이 안 돼. 저도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할까요? 예, 하고 뭐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이 어땠어요? 그러면은 제가 오늘은 이렇게 이제 입고 오셨지만 오늘 모자이크 처리를 해볼게요. 예, 한번 볼게요. 그럼 한번 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영상은 모자이크로 나가고. 아, 근데 이게 유튜브 라이브가 있어서. 근데 이 라이브는 지금만 켜고 지금 끝나면 제가 바로 닫아버려서. 내가 두 명 보나? 방명일 때도 있어. 방명일 때도 있어? 아, 근데 그 유튜브 라이브가 있구나. 그건 좀 그렇겠죠. 일단 마음 써주시면 좋아요. 저도 뽑고 싶어요. 여기 저는 우리 사람들이 두려운 거지. 그렇지. 걔네라고 해요 이제. 윗동네. 윗동네. 그러면은 그냥 윗동네를 납세새끼를 개새끼를 그럼 모자이크 처리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계시는 걸로. 유튜브 때문에 빨리 윗동네 그것 때문에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좋았어. 그래 쉽게 한번 칩시다.